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또 배고프네. 왜 이러지나? 짬통즈 맨 짬통즈 구했냐고 멤버?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겠어? 이름부터가 짬통즈야. 존나 쌈마이잖아. 누가 올라고 해? 이제는 모셔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야. 짬통즈 상시 모집. 방제 바꿨어. 짬통즈 상시 모집으로. 캠부터 모집하자. 근데 이런 뭔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의미가 같이 짜야 돼. 방송도 수장이 짜가지고 거기에서 넌 이거에 넌 저거에 라고 해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 애들도 다 수동적으로 변할 뿐이지. 그래서 일단 멤버 구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방송에서 그런 걸 해야 돌아가지. 유선이랑 앞으로 하는 케미도 기대했다고. 뭘 케미를 기대해. 기대하고 말 게 뭐 있어. 리엘이는 뭐 옥규님이랑 같이 내일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것 같던데. 형 살 길은 그저 솔방이다. 근데 나는 그거지. 솔방은 언제든지 내가 짬내서 할 수 있는 게 솔방이야. 난 솔방하는 거 부담스럽지도 않고 하는 거 돌려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솔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뭐 솔방으로 다져진 나의 이 입 터는 실력을 좀 뭔가 같이 이런 새로운 합방이나 크루 방송 같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이 솔방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재밌는 시청자 찾아서 하는 건 어때? 이제 못하냐고? 재밌는 시청자를 데리고 하면은 걔네들이 얻어가는 게 없잖아. 걔네들이 방송도 하고 있고 그래야지. 걔네들 안 하면 그만이야.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의욕적으로 하겠어? 일단은 BJ로 해야지. 일반인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짬통즈 양식 그
구인 공고 양식을 하나 써볼까? 짬통즈. 일단 짬통즈의 의미는 뭘까? 현 아프리카 판도의 부적응 혹은 부적응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부적응자라는 거는 사실 내 능력 부족이나 내 능력 부족이나 혹은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혹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의욕이 부족해서 혹은 내 가치를 아무도 몰라줘서 억울했던 사람들. 의기소침한 상태이거나, 아니, 나 자소서는 아니야. 여자 BJ 남녀 상관없이 크로 활동 해보고 싶은 자들을 위한 크로 똥냄새나. 뭐야? 너똥 쌌냐? 아, 배분패드에다 쌌네. 크루명을 좀 바꾸자. 크루명이 너무 싼마이다. 크루명이 너무 싼마이라고 생각 아니야. 짬통주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나중에 크루원들이 구해지고 나면은 그때 뭐 공고해도 되지 않을까? 짬통즈 좋아. 이제 이 드라마지 코트코인 저점 매수해라. 이 양반 그래도 한방이 있는 사람이다. 크루의 비전은 모두 먹고 살수 있을 만한 이 크루 경험을 통해 앞으로 방송에 대한 태도나 여러 경험들을 살려 생존력을 기르자는 취지. 짬통즈 가입하면 같이 또 룸빵 가서 2차 나가요? 아니요, 저는 크루 활동하면서 룸빵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취지가 괜찮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내가 뭐 나도 갖추고 있지. 내가 뭘 갖추고 있어? 갖추고 있는 거 일도 없는데 그냥. 같이 해서 서로 열심히 해서 가치를 올리자라는 거지. 아이, 뭐 로이조야. 이조는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고, 뭐 나는 일단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역캠들도 오는 것을 고려해라. 그래서 좀 이쁜 크루명으로 하라고. 짬통주 괜찮은데, 왜? 대형 오디션 5% 하나요? 부천 NPC들 총 출동할 건데. 5% 해야죠. 한 일주일하고 뒤차 때려친다 100퍼. 아니야. 신이 나름 경험 좀 있는 등 나눠서 뽑는 게 좋을 듯. 전기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걔를 뭐 아프리카 비, 뭐 방송 그걸로 해가지고 시선을 그냥 언급 주라고. 안 하는 게 일단 내 도와주는 거야. 우선이 전기는 돌아보고 가자. 언급을 하지 마 그냥. 짬통즈 이름 구령. 뭔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으러 다니는 불량자들 봤잖아.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괜찮은 것 같은데 짬통 제 이름을 떠나서 좀 한번 일 한번 저질러봐 이거? 공지로도 쓰고 해서 오디션을 한번 봐볼까? 랄프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게. 어떻게 생각해? 짬통지요? 어. 아, 하면 좋죠. 근데 하는 것도 좋은데 누구랑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누구랑 하느냐? 뭘 하느냐도 중요하죠. 뭘 하느냐? 예. 그냥 쓰잘데기 없이 모여가지고 술만 먹을 거면 하지 마세요, 형님.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 이제 크루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 채 그냥 들어가서 뭐 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는 사실 그 멤버들이랑 같이 짜면 되는 거 아니야? 방송 켜갖고? 그것도 뭐 맞긴 한데 일단은 처음 모이는 거는 형이 해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멤버들이 좀 친해지면 그때 이제 뭘 할지 의논을 하는 거지. 예. 그래, 처음에 좀 다 같이 친해지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뭘 하고 싶어요, 형은? 나? 네. 나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뭐라고, 뭐라고? 그냥 존목질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존목질이라기보다는 예. 방송을 나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편하게? 어. 아니 아싸리 방송이 켜져 있으면은 좀 뭐라도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뭐 형 능력이면 뭐라도 할 수는 있죠. 아니 자동사냥 뭐 말도 안 돼. 내가 자동사냥해서 뭐해. 자동사냥 할 수도 없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콘텐츠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면은 하는 거지 뭐. 멤버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쵸. 제가 지금 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 저도 모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보면서. 포스터를. 네. 만들어 볼래? 진짜? 다 만들었어요. 이제 형 사진만 받아놓으면 끝나거든요. 그래, 해서 한번 넣어보자. 넣어서 공지 하나 써볼까? 진짜로? 안 들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아니야, 너가 공지를 써, 그냥. 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공지를 쓰고. 아, 네네. 내일. 네. 내일, 저녁 9시까지 오라 그래. 왜?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다 오라고요?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 선별해가지고 해줘. 예, 뭐 한 5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 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노래하는 코트인데. 그래도 노래하는 코트인 데가 뭐 어딨어요, 지금. 그럼 그딴 게 어딨어. 9,000명하고 5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아, 됐고. 랄프야 그 이거 포스트 해갖고 한번 올려봐봐. 그리고 내일 내일 9시까지 내일 9시까지 그럼 저기 형 적어놓은 거 이 내용 그대로 할게요. 여기 적어놓은 내용 그대로. 아니 근데 뭐 오디션은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오디션이지. 오디션이요? 심사위원 누구예요? 나야. 형밖에 없어요? 응.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내가 데리고 할 사람인데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내일 바로는 좀 빡세지 않을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형. 어, 오늘. 막 신청자 두 명이면 어떡해요? 신청자 두 명이면? 신청자가 두 명이면? 신청자가 두 명이면? 예.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신청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줘야죠, 형. 이게 좀 입소문 퍼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 형. 너무 즉흥이에요 지금. 너무 즉흥이야? 네, 하는 건 좋은데 내일 바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야 이씨 바랄 새끼야, 병아리 감별하듯 선별 안 하면 내일 롯데캐슬 주민들 각설이 공연하는 줄 안다고. 내일 아니 오늘 해, 오늘. 오늘 9시까지 오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형이 좀 좋은 사람을 구하고 싶고 진짜 재밌게 하고 싶으면 부천에서 바로 출발해서 코트집 주차장에서 PC 방송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동선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급해요 시간이. 급할 게 뭐 있어? 아니 랄프야. 예. 오늘 9시까지 오라 그러고 일단은 그 아무나 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선별을 하긴 할 거예요. 제가 메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양식을 조금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무슨 방송하는 사람인지, 비리 이름? 자꾸 색칠을 하려고 하세요. 무슨 방송하는 사람인지? 이거 본인 장기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제가 그걸 좀 정해가지고 이 사람 인적 사항을 형한테 보여주고 형이 그거에 맞춰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를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방송 네. 이제 좀 자기소개 듣고 네. 본인이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방송 경력은 네. 어떻게 됐는지, 그걸 네. 내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의 눈빛을 네.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기운과 그러니까 그걸 볼 거다라고 적어주세요. 아 그걸 네가 지금 나한테 들었으니까 네가 적어. 예? 저 까먹어요. 그럼 네가 다시 보기로 보고 대충 이렇게 해서 적어. 어? 그렇게 맞고 하다가 형 살해 대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살해당? 내가 왜 살해당해. 기운과 느낌으로 가는 거지 랄프야. 기운과 느낌을 보겠다. 형 월화 희망인 건 알겠는데 오늘 9시 면 코창난다. 랄프야. 예. 일요일 저녁 9시로 해가지고 해놔, 알았지? 어? 예, 해놓을게. 공지는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 6시에 올리나 6시에 올리나 사람들 지금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 또 올릴게요. 예. 그렇게 올려놓고 형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형이 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 공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즉흥으로 가는 거야. 즉흥으로? 그럼요. 왜냐면 즉흥으로 해서 안 되는 게 더 나아. 코트형 조갱파 스타렉스 표차값 아니요, 뭐 짜놓고 안 되는 거는 조금 열받죠. 짜놓고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예. 근데 안 짜고 즉흥으로 하는 거지. 즉흥으로 해서 망하면은 즉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일단 컨텐츠는 컨텐츠는 모인 후에 각자의 기량을 발휘해서 이 크루를 위한 어떤 기여도와 그런 공헌도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뭐라고 랄프야? 몇 명 정도 뽑으면 될까요? 아 이거 뽑는 건 내가 알아서 뽑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몇 명 정도는 가면 좋냐 이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많으면 한 30명 정도 제가 선별하겠습니다. 아니 선별은 너가 알아서 저기를 해. 네 제가 보고 할게요. 예.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9시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왜 자꾸 부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예. 스타 BJ, 부천 BJ 다 와서 대본종의 유니버스겠다. 청나라 때 캐슬 키에. 아, 그리고 랄프한테도 얘기해야겠다. 컨텐츠 아이디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 새끼 왜 이래? 랄프 말대로 공지를 며칠 올려둬야지 입소문이 퍼지지. 내일 당장 9시 오라고 하는 방송인 미친 새끼가 어딨냐? 이 새끼 월화 휴방이라고 큰일 치르고 쉬다 올라 그러네. 아무나 막 다운다고 미친 새끼야. 집에 경찰들 대기시켜 놓으라고 이 새끼 부처는 호락호락 하게 생각하네. 오히려 좋아. 여보세요? 하고 싶은 컨텐츠 하나쯤은 생각해서 오라는 것도 적어줘. 하고 싶은 컨텐츠요? 저 포스터 좀 잘 좀 만들어봐. 포스터는 간단하고 직관성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좀 잘 만들어봐. 예? 포스터 좀 잘 좀 만들어봐. 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형 컨텐츠 짤 때 랄프님이랑 참고해라고 인방 게시판에 글 올려서 나중에 한번 봐라. 지금 볼게.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나 수익 인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틈을 타고는 진짜 최상급 매니저다. 유튜브 알고리즘 타는 법, 유튜브로 수익 만드는 법, 보이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 야, 이대로 됐으면 이 사람이 지금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겠지. 저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영상이 의미가 생. 넘네. 오잉? 넘는구만. 형 내일 직환기 잘해. 부천 애들 잘 안 씻어서 왔다 가면 방에서 식초 냄새나고 할 거야. 호트형 부천 애들 형 오디션 가면 그 다음날 거기 그룹 청문회 할게요. 컨텐츠인 키키.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아. 그리고 뭐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야. 너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호들갑 떨고 알고 해봤자 어쨌건 나는 솔방이라는 보험이 있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솔방이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쉽게 한 번씩 해보는 거지. 짬통주 심사위원은 나야. 같이 뭔가 의기투합해가지고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럼 내가 대빵하고 내가 다 분류하고 그런 걸 내가 해야지.
고정 멤버 한 명도 없다고?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이제 크루 멤버들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별풍선 게이지가 먹을 정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네 풍선을 받고 먹을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받는 만큼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 적자지. 수영 미래 보고 왔음. 저기 마룻바닥에 기어서 참가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야지 뭐 대단한 어떤 대의를 가지고 움직일 것처럼 해놓고 나서 막상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저 역시도 하고 싶지 않겠죠. 앞으로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이번 경험이 너무나도 나한테 있어서 PTSD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더 철장에 가둬놓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볍게 던지는 거지. 회복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참여자 안 나와서 안 될 수도 있고. 내일 저 거실에서 흰 메리아스 입은 빡빡이들이 캐치스피 날 거 생각하면 어지러지라다. 내일 코트 집 앞 상황 어디 보자. 이렇게 생각해주는 시청자가 난 오히려 좋아. 컨텐츠라고 할 게 뭐 있냐? 코트 말대로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데려다가 MT 가서 일단 친해지면 욕받기 편한 상태 만들어 놓고 2일차에 청라에 모여서 컨텐츠 하나씩 발표해보라고 하고 코트 주특기 가로될 때까지 자아 가로될 때까지 갈구고 스토리 써내려가면 되지. 그래 그거야. 이게 재미지. 내일 월드컵 결승이야? 내일? 아 진짜? 아 어차피 12시라고? 오케이 괜찮아. 결승이 뭐 수영 복장 규정도 좀 적어라. 내일 빠바기에 메리아스 지은 이은 올 것 같다. 아 뭐 그런 거 하지 마. 아 이제 딱 여기까지 난다. 그냥 일단은 열정만 보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 몇 달이가 됐건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재밌으면 그만이야.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에. 30분 남았네 방송까지.
어떻게 하지? 시간 존나 빨리 가네. 오늘 뭐 50밖에 안 했네. 약발로 입 좀 털자. 약발방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명분 좀 줘라. 6,000개밖에 못 받았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응? 좀 싸봐. 그러면은 어제 휘방한 거? 어제 휘방한 거 휘방할 만 했잖아. 명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까지만 채우고 약발방 방송 시간 더 오버해서 갈게요. 오케이? 싸 주세요. 그러면은 10개 모았음. 더 써. 더. 더 가자. 더. 이럴 때 백두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 더 오버해서 갑시다. 어차피 저 뭐 할 것도 없고. 예. 대신 이제 조금 풍선이 너무 부족해. 야, 이거 8,000개는 채우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같이 10시일반으로 모으자는 거지. 그렇지. 지금 6,000개야. 한 개씩 쏘지 말고 애드벌룬 좀 그만 쏘고 충전 좀 해봐. 충전 좀.
알았어, 담배 끌게. 300개. 아이다. 아, 300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500개 남았어. 1500개. 7시건 8시건 다 채워 주시면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방 아직도 많네. 어, 미스테리부터 해도 되지.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세요. 그거는 미스테리를 하건 똥겜을 하건 어때요?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100개 사보네. 늘 3명 녹여줘서 고마워. 아이고, 우리 주라기 월드컵 100개 너무 고맙다. 나이다. 너무 고맙다. 몰라. 업투유 뭐 모르겠어. 안 봐갖고. 아, 내 일마들 근데 진짜 계속 애드볼룸만 존나 쏘네. 태규가 100개를. 아, 좋습니다. 이제 딱 1400개 정도? 예. 듀웅이 100개 고맙다. 랄프. 어, 랄프야. 공지 올렸어요. 올렸나? 네. 여러분, 그 공지 좋아요 좀 눌러줘요. 댓글도 일부러 열어놨어요. 아, 댓글 열어놓는다고? 바로 닫을게요. 댓글 열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해놨어. 여기 있습니다. 어, 고마워. 일단 네. 볼게 나도. 아, 우리 중이가 200개를. 아, 나이다. 나이다. 중이 너무 고맙다. 형품이랑 마인드가 지금 너무 좋아 그대로 가. 아이고, 우리 양산현 제작자님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이거. 이거 좋아요 좀 눌러줘.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진짜 심사위원 정도는 구해서 같이 해봐라고. 혼자 하면 존나 없어 보인다고. 심사위원이 왜 필요해? 내가 심사해야지. 내가 이끌어 나갈 건데 내가 심사해야지. 누구를 뭐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라고. 아니 같이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심사를 보겠지. 아, 같이 입털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니야, 그냥 해. 이게 급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 누가 올지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건데 단촐하게 해도 되지. 그래, 재미만 있으면 돼. 짬통즈는 이번에 안 모여지면은 일주일 더 넘겨서 해볼게요. 아, 우리 고대 철박이가 109개로 또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데에서 뭔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IG 키워요님, 또 100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같이 키워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 많으면은 나도 짜증나. 날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날 짜증나게 하지 말고 급조해서 한 거니까.
왜 자꾸 소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어. 내가 알아서 할게. 편하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래, 릴렉스하고 시작도 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카페 내에서도 계속 홍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겠습니다. 그래, 자 해보는 거야. 에드벌룬 한 개 낙수 받고 싶으면 지원해. 자, 여러분들 700개 남았습니다. 700개 딱 받고 원하는 컨텐츠로 좀 시간 더 오버해서 방송할게요. 아이고, 우리 고대 철박이 형님께서, 요, 509개를, 이야. 이제 220개 남았습니다. 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흑기가 220개, 8000개 딱 야무지게 채워주고, 오케이, 바로 갈게요. 아, 트릉이가 또 220개로, 이야. 너무 야무집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